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2019 전국 목회자 성결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봉사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 도쿄 조선 중고급 학교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600명 넘는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결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으로란 주제로 열린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2019 전국 목회자 성결 콘퍼런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성결교회 목회자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곳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준비한 2019 전국 목회자 성결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으로란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유종호 총회장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성결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해 모였다며 성결한 복음으로 변화의 시대를 주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결의 불, 성결의 능력, 성령의 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자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와 강의를 준비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축복하셔서 이번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실제적인 많은 도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목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저명한 목회자들의 강의와 집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목회 혁신을 위한 개척교회론, 농어촌 목회, 부교역자론, 북한 선교 등 다양한 선택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에게는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단연간 쌓아온 절기별 설교 영상, 목회 자료, 현수막과 포스터 등 디자인 자료가 담긴 USB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풍성한 상품도 선물했습니다. 새로운 목회의 그런 그 아이디어나 아니면 경험이나 또 목회자들끼리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면 목회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많은 강의도 듣고 또 풍부한 선택 강의들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많은 성도들과 또 이웃 주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결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더 힘겨운 사람들이 아마도 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일 겁니다. 이러한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이 모처럼 따뜻한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김재율 객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음식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팔을 다듬고 양팔을 썰고 전을 부치고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며 저마다 맡은 역할을 감당하느라 고슬땀을 흘립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를 대접했던 향기내 무료급식소. 오늘은 특별히 1년에 봄과 가을 두 번 인천 송내역 남부광장에서 지역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 미러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 번에 식사를 하는 인원은 무려 천여 명에 달합니다. 부천, 인천 요 주변 지역의 이제 독거 어르신들과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좀 영을 위해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과 또 이 공연을 또 준비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에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신나는 댄스를 추는 자선 공연팀들. 이들은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재밌는 공연을 보며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란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향기내 식구들과 또 공연하시는 분들
또 여러 또 각국 각지에서 저기 방송 생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식사와 또 이렇게 멋진 공연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니까요. 네. 송내 남부역 네. 향기인의 무료 급식소에 오셔서 맛있는 식사 한끼도 하시고 또 저희 또 공연으로 인해서 모금되는 모든 수익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식사로 바로 대답을 가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그러니까 하는 최고의 마당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저희 그 송내 향기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든 사랑의 음식, 그리고 오랜만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어르신들, 나를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한 끼를 대접받는 어르신들은 연신 감사하다며 몸둘 바를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향기 저기 매일 이렇게 노인 양반들 이렇게 좋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눈물이 이렇게 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래요? 밥도 맛있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쌀쌀한 계절,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낼 이들에게 봉사자들이 제공한 한 끼의 식사는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담긴 우리 이웃의 사랑이었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토스트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라고 하는데요. 하남 다음 세대 교회 특별한 사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고등학교 앞. 학생들이 등교하느라 분주한 아침 푸드트럭 안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달달한 달걀 토스트를 만드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하남 다음 세대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매주 목요일 새벽 기도 후 인근 중고등학교 앞에서 아침 먹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입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등교 시간이 늦춰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를 가서 점심시간 때까지 늘 배고픔, 그러니까 자랄 때니까 한창 배고플 때잖아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장소에서 토스트를 직접 굽고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누다 보니 이제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반드시 들르는 단골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500여 개의 토스트는 등교 시간이면 모두 동의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좋죠. 너무 좋죠. 일절이고 저 일부러 밥 안 먹고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아침 사역 6년 만에 얻은 열매는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회의 안 좋은 이미지도 바뀌고 학교 내 기독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성도들도 아침 봉사로 얻은 기쁨이 더 큽니다. 정년퇴직하고 이제 여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야말로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었었는데 이걸 하니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 성도들은 기쁨으로 여기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침 사역 외에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센터도 개설했습니다. 하남 구도시민 지역에 유독 조성가정이 많음에 주목한 겁니다. 음악, 미술, 영어 등 문화센터 강좌를 통해 아이들을 돌본 후엔 청년 전도를 위해 농구팀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성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청년들과 경기를 하고 밥을 먹으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농구팀 이름도 넥스트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갈 텐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각 교회들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 이삭 줍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삭 줍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문안 교회가 예장 통합 총회가 104회 총회에서 결정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문안 교회는 당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은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회 세습 등을 배격하며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실천운동을 지속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문안 교회는 서울 노회에 총회 의결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도쿄 조선 중고급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회협은 도쿄 조선 중고급 학교를 방문해 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협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교회협의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조선인 학교를 돕는 등 다양한 연대 활동과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김천제일교회의 후원으로 토고와 탄자니아의 성경을 기증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번 성경 기증을 통해 토고에는 불어 성경 약 5,500부를, 탄자니아에는 스와힐리어 성경 약 15,000부를 기증합니다. 기증하는 성경은 각각 토고 탄자니아 성서공회를 통해 소외계층과 청소년 등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성경 기증을 후원한 김천제일교회 조병우 목사는 성경 기증 감사예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며 성경을 보급하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총연합회가 CTS와 함께하는 가을맞이 시화전을 열고 있습니다. 시화전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월간 목회 박종구 목사가 시인 요담의 메시지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시화전에서 한문예총 김소엽 회장이 시화를 감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더욱 풍성한 가을이 되길 축원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시화전에는 한문예총 김소엽 회장의 그리움과 한국문인선교회 김사철 회장의 풀꽃의 노래를 비롯해 시인 27명이 참여한 약 50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월교회가 경기 광주 CTS조의 어린이 영어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 예배에서 초월교회 배현성 목사는 합창단 활동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광주 CTS조의 어린이 영어합창단에는 13명의 지역 어린이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 합동 무한노회가 무한함효교회에서 제128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노회장 이윤동 목사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종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부서별 보고와 유임안건 처리 등을 진행했습니다. 열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야외 연주회가 목포 산정 농공단지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앞서 목포 열린교회 현혜식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음악을 선사하셨다며 찬양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참석자들에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린 연주회에는 열린 오케스트라단의 찬양과 클래식 공연, 판소리와 가야금 연주, 그리고 목포 장로연합회 색소폰 합주단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목포 YMCA가 목포 국제 파크 골프장에서 제12회 이사장기 파크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사에서 목포 YMCA 이사장 최정석 장로는 남북 평화 통일 기원과 건강한 교회 연대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자연에 허락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지역 교회와 단체 16곳이 참여한 이번 골프 대회에는 총 150명이 출전해 27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가 남자부 단체 우승을, 목포 복음교회가 여자부 단체 우승을, 목포 반석교회가 혼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충북노회가 제141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노회장 이종민 목사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며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서 부노회장인 서충성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임하고 광성교회 이재종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용암 동산교회 지갑봉 장로를 장로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서와 위원회별 사업을 보고하고 목사 임직과 은퇴예배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청주청북교회에서 제20회 개척교회 설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찬양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는 호흡이 있는 자가 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찬양음악회에선 강서교회와 상당교회, 서원경교회 등 8개 교회 찬양대가 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성령이여 오소서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충청노회 찬양음악회는 행사 수익금으로 중국 양위로교회와 필리핀 후안교회를 세웠으며 2014년부터는 충청노회에 속한 자립대상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교회가 주대준 장로를 초청해 100만인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세계기독교직장선교회 대표회장 주대준 장로는 우리나라의 성장 원동력은 복음이라며 선교사적 사명을 품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바라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100만인 후원 약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월드휴먼 브릿지 청주지부가 청주 첨단 문화산업단지 광장에서 2019 굿프렌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청주지부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하고 청주에 사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위해 이번 페스티벌을 마련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청주 월드 휴먼 브릿지 김병호 이사장은 소외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얻는 기쁨과 위로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공예 비엔날레 입장권 500장을 전달하는 순서와 국악과 합창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2019 굿프렌드 페스티벌은 나라별 전통의상과 음식체험, 민속놀이와 사랑나눔 바자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서문교회가 어린이잔치 놀러와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어린이잔치에서 에어바운스와 회전근해, 바이킹 등의 놀이마당과 페이스페인팅, 달고나 만들기 등의 체험마당, 그리고 핫도그와 떡볶이 등의 먹거리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한 부모들을 위한 야외 카페와 네일아트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데 교회 문화를 접하고 또 이런 건전한 문화를 접하고 그 복음을 접함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년째 이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문교회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어린이잔치 놀러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에 속한 사관 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겨울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해 모금한 금액 가운데 일부로 연탄 만 장을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세군 자선냄비 시민들이 모아주신 그 모금의 대가로 추운 겨울을 나는 연탄을 떼는 그런 가정에 나누어주는 특별한 나눔의 행사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이 올겨울은 이 연탄으로 따뜻한 또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지역 일부와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은 오는 12월에 김장김치 나눔을 계획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섬김 사역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TS 영서방송이 개국 15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치유의 사람 요셉을 공연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강원도 지역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시민이 참석한 뮤지컬에서 CTS 영서방송 이사장 곽도희 목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이번 뮤지컬 공연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뮤지컬 치유의 사람 요셉은 요셉이 어린 시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건부터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양한 퍼포먼스와 노래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효자 천성교회 프로미스 뮤지컬 팀이 이번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도림 사랑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아 열린 바자회에는 먹거리와 옷, 생필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삼 트리오의 미니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저희 드림사랑교회 바자회는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해마다 이맘때쯤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해외 선교에도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도림사랑교회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매년 지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이웃에게 쌀 300포를 제공하며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신제주노회가 제주 칼호텔에서 제3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 영목교회 최진환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합심에 한 걸음씩 나아가자며 예장 합신 제주노회가 제주 복음화를 위한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회모 처리를 통해 제주 주님의 교회 김용범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주노회가 제주 3.1교회에서 제2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제주 사랑의 교회 강태근 목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제주노회 모든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도 전문가에게 배우는 12주 기도 특별 레슨, 기도 안내서라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입니다. 책은 기도의 중요성과 특징에 대해 짚어주며 기도 습관을 들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묵상을 함께하라는 기도 방법론과 함께 기도의 교과서로 시편을 제시하거나 주기도문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기도문을 활용한 기도와 기도일기 쓰기 등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 삶의 매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과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책 부록인 기도 훈련을 위한 실습 가이드도 독자들의 실제적인 기도 습관 만들기를 돕습니다. 저자인 구영교회 박관수 목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고민하는 신앙인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라며 책의 내용을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으로 실천해보길 당부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을 살리기 위한 책, 건강한 셀을 위한 구역 예배 공과입니다. 구역, 즉 셀 단위의 모임을 위한 예배 순서와 운영법, 공과 사용법을 소개하며 시작하는 책은 주제별로 1년 52주 예배에 필요한 성경 구절과 공부 내용, 찬송 등을 구성해 제공하며 성경 내용을 나눌 때 필요한 질문과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세포 역할을 하는 구역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며 책을 통해 구역마다 성경적인 영양분을 얻고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 예수 소망입니다. 책은 유 목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한 설교 내용을 엮은 강해집입니다. 유 목사는 현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바벨론 세상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세상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종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CTS 뉴스는 신임 총회장들을 초청해서 교단 현황과 함께 임기 중 주요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 총회장인 육순종 총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취임 소감이 네. 듣고 싶은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십자가를 지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총회장의 자리를 십자가에 댈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리는 대접도 받고 네. 또 인사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 희망을 말해야 된다 하는 부담 때문에 희망을 노리하기 위해서 제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면서 잘 들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공동체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듣고 소통하면서 예. 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서 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임사에서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목회자들은 대부분 가르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논리가 강해요. 그리고 청대원들인 장로님들도 교회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아니 우리 시대 전체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좀 누군가를 잘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잘 경청 들어주면 들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읽히고 길도 보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그러고요.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려인데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참 그 태도가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고요. 내 의견 하지 말고 나는 널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총회를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이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기 중에 좀 굵직굵직한 주요 계획이 있다면 좀 뭐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면은 현안들이 한 몇 년 채 묵어있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가라미하우스 문제가 지금 막 가라미하우스가 저희가 한 13년, 14년 운영했는데 예. 운영 미숙을 통해서 폐허로 지금 그 정지되어 있고요. 예.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안에서 매각 의견이 있고 또 자체 운영 의견이 있어요. 예. 근데 매각은 이제 정서상 땅을 팔아야 되느냐 하는 정서가 좀 있고요. 예. 자체 운영은 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는 거 우려가 있어서 이걸 잘 조합해서 결론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요. 한신대학교도 몇 년 동안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예. 그 꼬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당면한 현안들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이제는 밖을 향해서 네. 사회적으로 또 선교적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들 해결하고 밖으로 나가자.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는 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화의 문제를 우리가 늘 고민해왔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총회가 기도하는 것이 니엠대 근처에 평화 화해 교회를 세우기로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좀 이제 고민하고 있고 평화 화해 교회 그리고 평화의 숲, 평화 영성 센터. 그래서 평화의 그 주제가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센터, 그런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 정신을 좀 창조적으로 개성하고 싶은데 기장에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 많은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좀 아젠다를 개발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생태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교회가 이 기후변화 문제랄지 네. 이런 문제 관심을 느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제 노인 문제, 또 자살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좀 선교적 아젠다를 개발해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그 기장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기장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육신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모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인간, 고난받는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그 성육신적 영성이고요. 예. 역사 참여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웃 곁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고난받는 이웃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고난받는 이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 문제도 심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 문제도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저출산도 심각하고 이주민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조금 관심해야 될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다가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은 신학이 강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목회 등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난 세월 강했던 것은 신학이 강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정상화시켜서 강한 신학, 바른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좀 섬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미자립 교회 문제입니다.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교회들이 작죠. 그런데 예.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예. 그러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우리 교회 좋다. 그래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 공동체를 지원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목회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교인들을 작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는 그것을 생명의 하이타치라고 부릅니다. 예. 생명을 깊이 어루만져주는 목회자의 태도. 그다음에 목회자 컨텐츠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서 자기 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회자 컨텐츠가 참 중요하다. 그걸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규모에 맞는 대부분이 많은 목회자 세미나들이 성공한 큰 교회 중심의 세미나들이에요. 그래서 50명 미만의 교회, 그다음에 100명 미만의 교회 이런 작은 교회들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은 교회 중에서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공 모델이 있어요. 예, 예. 50명, 100명이어도 아주 행복하고 자족하고 충분히 교역이 가능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공동체. 그런 것을 모델을 뽑아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승전보를 공유하자.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이제 그 방안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다음 세대 문제가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텐데요.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한 총회 차원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교단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청년 그 캠프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좀 같이 모아서 집회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 집회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시니어 그룹들이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교회 핵심 동력인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그 다음 세대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시대 흐름이 달라졌거든요.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르다. 예. 예. 그래서 그 다름을 이해해야 되고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문제에 있어서 잘 되는 모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는 모델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일을 위해 제가 노력하고 좀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 윤리 문제입니다. 약간 그 성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으로 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가지고 많이들 한국교회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이미지가 좀 추락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지도자 윤리에 대한 세상의 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위 김영란법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 공직자 재산 공개하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교회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볼 때 교회는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법,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 상식의 높은 벽을 교회가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깊이 고민할 문제다. 성윤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뭐 미투 운동 일어나면서 한국교 전반이 이 성적 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예. 교회는 많이 못 미칩니다. 성윤리 강령도 좀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지저 스탠다드가 생겨야 된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면 예. 교회도 윤리적 측면에서 예수의 기준이 뭐냐 설득할 만한 지저 스탠다드를 만들어내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고 또 교회도 좀 함께 고민하고 교회가 참 윤리적이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회가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교회의 또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교가 네.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외 선교를 위한 총회 전략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예. 예.
저희 교단이 이제 그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 사실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네.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그 사람을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늘 그런 태도 우리는 견제합니다. 예, 예. 우리 설리의 이번에 자살 사건도 네. 개인이 약해서 죽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무자비한 댓글, 예.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네, 그 문제를 네. 배워하고 있는 우리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인간의 영혼 문제를 접근할 때 그 네. 영혼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네. 좀 접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사회 선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미자립교회도 가고 농촌교회도 가지만 네. 사회 현장에 문제가 있는 이슈가 있는 문제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풀고 접근하는 그런 네. 선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접근할 생각이고요. 해외 국제 선교, 해외 선교도 우리 선교는 저희 파트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현장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가지 않고 예, 예. 현장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교회, 현장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를 지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한 선교가 예.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선교의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 현장을 강화시켜주고 그 교단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 방향이 저희 교단의 방향인데요.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위기 시대라고 말하는데 위기 시대란 말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화급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너무 급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에 걸맞는 삶이 없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위기의 시대란 말은 옥석을 가리는 시대입니다. 옳을 알고가 가라지. 참과 진짜와 거짓을 가리는 시대니까 참 복음의 진검승부의 태도를 가지고 한국교회 깨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육순종 신임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8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